안녕하세요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그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, 세법의 모든 것 오늘 그 열 번째 시간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창업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또 우리가 특히 이런 뭐 신종 스타트업 기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가 있거나 또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럴 때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주세요. 또는 무상증자 한번 해주세요. 라고 이런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고,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터넷 매체나 이런 매체들을 살펴보면, 유상증자를 했다, 무상증자를 했다 라고 하는데, 과연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개념을 좀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유상증자라 함은 주식을 발행을 하고 법인, 특별히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발행을 하고 주식에 대한 대가를 그 발행받은 주주로부터 받는 증자를 말합니다. 말 그대로 유상, 그 대가를, 그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는 증자가 바로 유상증자 방식인데요.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물론 기존 주주, 구주주한테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의 제3자인 그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새로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이 그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그 기존 주주 또는 신주주에게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 해당 주주들이 법인으로 자금을 유입, 그러니까 입금하는 방식의 증자가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 무상증자라고 함은 주식은 발행하지만 해당 발행 주식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주식을 나눠주는 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따라서 무상증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은 발행이 되고 자본금은 증가를 했지만 그 해당 증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금의 유입이 내부의 법인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자본금만 증가를 하고 자산의 증가는 병행하지 않는 증자 방식이 바로 무상증자입니다. 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기본적인 차이는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이고 대가를 받고 받지 않느냐의 차이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그 금액이 해당 실제로 현금이나 이런 자금이 회사 내부로 유입되기 때문에 총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게 바로 유상증자 방식의 증자입니다. 하지만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외부 자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총 자산 증가라든지 총 자본금의 증가는 자기 자본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냥 자산의 변동이 없이 기존에 있던 그 자본 잉여금이나 또는 이익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유입되는 방식의 증자를 말합니다. 따라서 회사 전체적인 규모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증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보셨을 때는 뭐 특별한 자산 변동은 없지만 어떤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좀 변동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만 총자산 변동은 없는 이런 그 증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그 창업자를 위한 상법, 세법의 모든 것, 그 열 번째 시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